미국 합창의장 방한, 북 제압 요수 가져올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위기대응 슈퍼 있고 이번 주가 아주 중요한 주인데요. 어떤 일정들이 잡히는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합니다. 지금 방한을 하고 있는데 만나고요. 15일에는 대북 8.15 메시지, 8.15죠? 그때 메시지를 낼 텐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담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17일에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드디어 합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 가지 잇따른 일정을 보면은 대북 메시지에서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올 거로 기대한답니다. 자,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일정인데요. 미국 합참의장의 방한입니다. 조지 덤퍼드 미국 합참의장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에 관심이 쏠린다. 미군을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지금 선제타격론, 예방타격론 여러 가지 전쟁 시나리오가 나온 상황에서 미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합참의장이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여기 조금 실려 있는데요. 우리 군은 덤퍼드 의장의 방한이 오래전에 예정된 것으로 최근 안보 국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향한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담은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네. 합참의장의 미군 합참의장 전쟁을 하려면 합참의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떴어요. 그렇다면 일단 당분간은 뭐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문제군요. 그럼. 네. 게다가 이번에 또 중국까지 중국도 가고 일본도 예, 들려요. 중국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예. 눈여겨 본다면, 예. 그러니까 꼭 이번에 그 뭔가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을 앞두고 오는 그런 일정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어차피 왔기 때문에 또 예. 현안이 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아마 덤포드 그 합참의장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에서 더 나간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정도까지 언급은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입에서 너무나 강하게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사실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가장 궁금하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계속 좀 침묵을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 통화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또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예. 안 된다라는 얘기 그 메시지 이후에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얘기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그 얘기 이상의 얘기가 또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얘기가 일단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1차적으로는 뭐 어쨌건 그 대화 그리고 전쟁이 없이 어떤 평화적인 해결 그쪽에 역시 방점이 찍힌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침묵이 길어지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국민을 향해서도 이런 그 불안 안보 국면 사실은 그러니까 국민도 불안하고 경제도 사실은 불안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를 내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또 미국뿐만 아니고 지금 어찌됐건 유럽 정상들도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메시지가 그거라면 그러니까 그 유럽 정상들하고 사실은 더 교류를 더 확대를 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공동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 이것도 한 방법이거든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다변화해서 부지런하게 좀 움직이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힐 기회가 이번 주에 세 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